와우. 안녕하세요. 복싱엠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황현철입니다. 저는 SBS와 스포티비에서 복싱 해설을 맡고 있습니다. 복싱은 과거에 비해 인기가 떨어졌지만 그래도 많은 유망주들이 세계 챔피언을 위해서 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요즘 복싱과 선수들에 대해서도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많은 올드 팬분들께서 요청해 주셨던 김사왕 선수와 에우제비오 페드로사와의 WBA 패더급 세계 타이틀 매치를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이 경기는 40년 전이죠. 1980년 7월에 장충체육관에서 벌어졌습니다. 김사왕 선수는 1958년생으로 19살이던 1977년 6월 권오부 선수에게 3회 KO 승을 거두고 프로에 데뷔했죠. 이후로 연전 연승을 거두면서 3년 동안 13연승, 10KO 승이라는 좋은 성적을 쌓았습니다. 신인왕이나 한국 챔피언, 동양 챔피언 이런 타이틀은 없었지만 프로 7전째부터 국제전을 통해 기량을 쌓아가면서 복싱 팬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은 복서입니다. 상대 선수의 펀치를 맞으면서도 저돌적으로 돌진하여 결국 상대를 쓰러뜨리는 경기력과 코믹한 제스처 때문에 코믹 복서로 불리며 매력을 어필한 인기 복서였죠. 이런 김사왕 선수가 당대 최고의 챔피언이던 파나마의 에우제비오 페드로사를 홈으로 불러들여 세계 도전을 갖게 되었는데요. 당시 세계 챔피언인 김태식과 세계 랭커 김사왕, 두 선수의 매니저이던 원진체육관 김규철 관장은 5개월 전인 1980년 2월 김태식 선수의 세계 타이틀 획득으로 무척이나 고무되어 있었습니다. 김태식 챔피언이 도전했던 루이스 이바라와 같은 국적인 파나마의 페드로사를 야심차게 국내로 불러들여 세계 도전을 성사시킨 건데요. 그때 국민들의 기대도 술 특유의 부드러움과 날카로운 잽, 어떤 각도에서도 상대를 적중시키는 강력한 어퍼컷을 장착한 무서운 복서였죠. 결국 19차 방어까지 해내면서 당대 최고의 기교파 복서로 분류되기도 합니다. 또한 김사왕 선수와 상대할 때의 페드로사는 그의 기량이 최절정에 달해 있을 때였습니다. 잠시 후에 에우제비오 페드로사의 하이라이트 영상을 보실 텐데요. 방어전을 치를수록 더욱 견고해지고 노련미까지 더해지게 됩니다. 불운하게도 김사왕 선수는 페드로사가 최고조의 전성기일 때 맞부딪히게 된 거죠. 두 선수 모두 지금은 고인이 되었습니다. 김사왕 선수는 불우하게 생을 마감했고 페드로사는 2019년 3월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 타이틀 매치를 유치한 김규철 관장님도 작년에 고인이 되셨고 전담 트레이너였던 이면호 관장님도 고인이 되셨으니 새삼 세월의 무상함을 느낍니다. 그러면 타이틀 매치에 앞서서 두 선수의 하이라이트 영상을 보시죠. 먼저 WBA 패더급 챔피언 페드로사의 발자취를 함께 감상해 보시겠습니다. 자, 이 경기는 페드로사가 20살 때 세계 정상에 처음 도전한 그런 경기입니다. 두 체급 아래의 벤텀급이었고요. 챔피언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멕시코의 알폰소 사모라, 홍수환 선수에게 타이틀을 가져갔고요. 저때까지 전 KO 승이었어요. 지금은 2라운드인데요. 카운트 한 방에 페드로사가 그대로 무너지고 맙니다. 고목나무가 쓰러지듯이 무너졌는데 지금 일어나려고 안간 힘을 쓰고 있어요. 하지만 경기는 어려운 상태고요. 페드로사가 어필을 하고는 있지만 저런 펀치를 맞고 일어났다는 것이 대단할 정도의 그런 그 위력적인 펀치였습니다. 느린 그림으로 한번 보시죠. 자, 장신의 페드로사인데 자, 아주 절묘한 타이밍이에요. 이렇게 페드로사의 첫 도전은 실패로 끝나고 맙니다. 첫 도전이 실패로 끝난 후에 2년 후입니다. 페드로사가 사모라에게 KO패한 후에 한 번 더 패전을 겪었어요. 그리고 이제 두 체급 위에 패더급으로 전향을 해서 지금 세실리오 라스트라, 스페인 국적의 챔피언에게 도전한 그 경기입니다. 지금은 13라운드고요. 오른쪽 어퍼컷, 지금 페드로사의 전매 특허죠.
어퍼컷의 그 챔피언이 그 첫 다운을 허용하고 맙니다. 챔피언은 많이 지쳐 있는 모습인데 반해서 페드로사는 아직도 팔팔해요. 지금 기회를 잡은 페드로사가 계속 챔피언을 몰아붙이고 있고요. 챔피언의 홀딩을 피해서 공격을 퍼붓고 있습니다. 자, 지금 라이트를 맞고 라스트라가 다시 이제 무너지고 마는데요. 두 번째 다운이에요. 일어났지만 주심이 그대로 경기를 스톱을 합니다. 펄쩍펄쩍 뛰면서 좋아하는 페드로사, 드디어 세계 챔피언에 오른 그런 경기입니다. 이어지는 경기는 에르네스토 에레라와 가진 1차 방어전입니다. 홈링에서 챔피언이 됐고 역시 홈링인 파나마 시티에서 첫 방어전을 가졌는데요. 4라운드에 이미 페드로사가 한 차례 다운을 뺏어냈고요. 지금은 12라운드입니다. 후반에도 저렇게 지치지 않고 상대를 계속적으로 몰아붙이는 그 파상 공세를 퍼붓는데 그 굉장한 스태미너가 뒷받침이 돼 있어요. 저런 긴 연타를 참 무리 없이 쳐내고 있고요. 도전자로서는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심이 경기를 끊고 페드로사의 TKO승을 선언을 하는데요. 후반 라운드에 KO승이 많은 페드로사, 어떤 그 스태미너라든지 체력 그런 부분에서 그 압도적인 면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렇게 첫 방어전을 성공하는 페드로사입니다. 이 경기는 3차 방어전입니다. 2차 방어전은 푸에르토리코 산후앙으로 원정을 해서 엘리케 솔리스에게 15라운드 판정승을 거뒀습니다. 그리고 일본 도쿄 고라쿠에노에서 지금 로얄 고바야시를 상대로 3차 방어전을 벌이고 있는데요. 로얄 고바야시는 국내 팬들에게도 굉장히 많이 알려져 있는 선수입니다. 국내 와서 염동균 선수에게 그 챔피언 타이틀을 넘겨준 전 세계 챔피언 출신이기도 하죠. 이번 경기가 로얄 고바야시는 네 번째 세계 도전인데요. 첫 도전을 알렉식스 아르게오에게 패더급으로 도전했다가 5라운드 KO패를 했고, 두 번째 이제 한체급 낮춰서 슈퍼 벤텀급에서 리아스코를 8라운드 KO로 꺾고 세계 챔피언에 오른 바가 있어요. 하지만 한 달 반 만에 국내에서 염동균 선수에게 이제 타이틀을 그 날리면서 무관으로 전락을 했고, 이 경기가 있기 1년 전에 윌프레도 고메스에게 도전을 했다가 다시 3라운드에 KO패를 합니다. 이번이 고바야시는 이제 네 번째 세계 도전인데요. 동양 패더급 챔피언의 그 신분으로 세계 타이틀에 도전을 하게 됩니다. 영상에서 보시듯이 페드로사는 정말 그 경기 운영을 잘해요. 저 장신의 긴 리치에서 가까이 선수가 붙으면 어퍼컷으로 또 차단을 하고 자유자재로 인과 아웃을 넘나들면서 상대를 농락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로얄 고바야시는 얼굴이 많이 망가진 상태입니다. 상대의 움직임을 읽으면서 경기를 주도한다는 그런 느낌을 주고 있어요. 로얄 고바야시 코너에서는 경기 포기에 대해서 지금 얘기가 오가는 것 같고요. 페드로사 진영에서도 그런 상대를 유심히 지금 관찰을 하고 있는데, 자, 지금 에디 타운젠트 트레이너가 경기 포기에 대한 의사를 밝히고 있습니다. 이렇게 페드로사는 13라운드 종료 TKO로 3차 방어에 성공을 합니다. 4차 방어전은 파나마 자국 내 라이벌 대결인데요. 국내에도 잘 알려진 헥토르 카라스케아, 홍수환 선수의 4전 5기 희생양이었죠. 그 선수가 이제 한 체급 몰려서 패더급으로 도전을 했는데 페드로사와 파나마 그 자국 라이벌전이 세계 타이틀 매치로 벌어졌습니다. 이 당시에 파나마에서는 그 경기에 대한 그 기대가 굉장히 과열된 그런 양상으로 번졌다고 하죠. 카라스키아는 8개월 전 78년 8월에 국내에 내한해서 황복수 선수에게 판정승을 거두기도 합니다. 그리고 지금 두 번째 세계 타이틀에 도전하는 거고요.
자, 지금 충격을 받은 카라스키아를 계속 몰아붙이는 페드로사. 결국 주심이 경기를 중단시키는데요. 아마 국내 라이벌전이기 때문에 더 기뻐하는 것 같습니다. 계속 껑충껑충 튀면서 기쁨을 표시하는 페드로사고요. 이렇게 네 번째 방어에 성공을 하게 됩니다. 다섯 번째 방어전은 미국 휴스턴으로 원정을 했습니다. 아, 상대는 벤텀급의 괴물, 그 KO 왕의 계보의 시작점이죠. 그 루벤 올리바레스 선수인데요. 벤텀급, 패더급 챔피언을 지냈고 지금은 이제 말년의 올리바레스인데 은퇴를 앞두고 있는 그 노장의 모습이고요. 페드로사는 상대에게 연타 세례를 퍼부으면서도 계속적으로 움직입니다. 한 자리에 서서 주먹을 내는 것이 아니고 저렇게 좌우 앞뒤로 돌아들어가면서 계속 연타를 날리기 때문에 어찌 해볼 바를 모르고 지금 상대가 당하고 있거든요. 결국 타월이 투입이 됐고 페드로사의 KO 승이 선언이 됩니다. 이렇게 다섯 번째 방어에 성공을 하게 되죠. 이제 7차 방어전인데요. 6차 방어전은 파푸아 뉴기니아로 원정을 해서 조니아바에게 11라운드 TKO 승을 거두고 지금 7번째 방어전을 위해서 다시 도쿄 고라쿠엔홀로 왔습니다. 로얄 고바야시에 이어서 두 번째 이제 일본 선수의 도전인데요. 스파이더 네모도 도전자는 굉장히 단신이지만 그 일본 패더급을 지배했던 일본에서의 명복서 출신이에요. 지금 15라운드 판정까지 간 모습이고 종료까지 한 10여 초가 남아 있습니다. 스파이더 네모도는 국내에도 70년대에 다섯 번을 왔다 갔죠. 염동균 선수, 또 황복수, 고생근 이런 선수들에게는 졌지만 한국 챔피언이던 신운철 그리고 동양 챔피언 최문석 선수에게는 국내에서 승리한 적도 있어요. 자, 지금 15라운드가 끝났고요. 심판 전원일치의 판정으로 7번째 그 방어에 성공하는 그런 페드로사 선수입니다. 이제 8차 방어전인데요. 5차, 6차, 7차 방어전을 미국과 파푸아 뉴기니아 그리고 일본 이렇게 원정을 치르면서 다시 이제 홈팬들 앞에 섰습니다. 도전자는 지명 도전자예요. 아르헨티나의 말바레스 선수인데 데니 로페즈에게 한 차례 그 WBC 타이틀에 도전을 했죠. 그랬다 이제 KO패를 했고 이 선수는 두 번째 세계 도전입니다. 피도로사는 방어전을 치르면서 그 관록과 여유가 점점 더 묻어나오는 그런 모습인데요. 그 초창기 방어전보다 상당히 안정돼 있음을 아마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지금도 그 저 전매 특허예요. 그 올려치는 그 보디블로우 한 방으로 지금 말바레스 도전자를 다운을 시켰는데 굉장히 고통스러워하고 있어요. 결국 그 한 방으로 그 지명 도전자를 KO시키고 경기가 끝납니다. 이 경기가 80년 3월에 벌어졌기 때문에 이제 이 4개월 후에 김상황 선수와 맞부딪히게 되고요. 9차 방어전에서 김상황 선수를 만나게 됩니다. 자, 이제 김상황 선수의 하이라이트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경기는 저희 그 복싱엠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한 차례 소개를 해드렸었는데요. 그 다닐로 바티스타와의 경기입니다. 이 경기까지 김상황 선수가 10연승, 8KO승을 기록하고 있었고 이번이 이제 11번째 경기예요. 뭐 영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터프합니다. 상대의 펀치를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본인의 공격을 위해서 계속 이제 전진하는 스타일인데 지금 왼쪽 그 팔에 김상황 선수가 문신이 있거든요. 요즘이야 뭐 문신이 보편화됐고 그 타투가 어떤 문화로 이렇게 정착이 됐지만 저 당시만 해도 문신이 있으면 상당히 그 공포감을 주는 시절이었어요. 자, 결국 저렇게 피니쉬를 터뜨려서 상대를 매트에 눕혀버립니다. 그럼 김상황 선수의 제스처, 저런 그 제스처에 또 매료된 팬들이 참 많았었어요. 아마 올드 팬들은 기억하시겠지만 정청훈 주심, 지금 카운터 아웃을 선언하고 있고요. 이 경기는 1979년 10월 20일 그 문화체육관에서 벌어진 경기입니다.
김상영 선수의 12번째 경기고요. 이때까지 11연승, 9KO승을 김상영 선수가 기록하고 있었어요. 그 어닝그라페 선수는 국내에 이제 몇 차례 내한을 해서 그 국내 팬들에게도 낯이 익은 그런 선수인데요. 아, 지금 김상영 선수의 어퍼컷이 제대로 적중을 했네요. 계속 또 몰아붙이고 있는데 결국 또 상대는 쓰러지고 그렇게 쓰러진 상대 앞에서 또 코믹한 제스처를 취하는 김상영 선수입니다. 그 복싱 팬들도 저런 장면을 굉장히 또 좋아했고 많이 그리워하실 것 같아요. 아, 지금 이제 임현호 트레이너가 사자라고 불렸죠. 또 김상영 선수를 안아주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 경기는 김상영 선수가 페드로사에게 도전하기 직전 경기예요. 1980년 3월에 그 일본 패더급 3위에 랭크된 마스시마 선수를 상대로 이제 세계 타이틀 전초전을 갖는 모습인데요. 김상영 선수가 80년 2월에 처음 세계 랭킹에 진입을 했습니다. WBA 패더급 10위에 이제 랭크가 됐고요. 이 경기가 끝나고 나서 8위까지 상승한 상태에서 페드로사에게 도전을 하게 되는데 사실 이 경기에서 좀 고전을 했어요. 지금 그 마지막 라운드 10라운드에서는 그 상당히 유리하게 이제 경기를 운영하고 있지만 그 경기 초반에는 마스시마 선수의 페이스에 좀 말려서 그 경기가 제대로 풀리지 않았던 그런 경기입니다. 자, 지금 경기가 종료되고 나서 자리에 이제 펄썩 주저앉는 김상영 선수인데 그만큼 이제 본인의 경기력이 그 부족했다 그런 어떤 불만의 표시였던 것 같아요. 관중들로서도 이날 좀 실망을 했던 그런 경기였긴 했습니다. 어쨌든 이 경기 이후에 이제 페드로사와의 도전 교섭이 그 성사가 돼서 4개월 후에 세계 도전을 하게 됩니다. 코너에 지금 왼쪽에는 임현우 트레이너 또 오른쪽에는 그 김규철 그 관장의 모습이 보이고 있는데요. 전초전에서 사실 그 고전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긴 합니다. 자, 그러면 40년 전의 장충체육관으로 한번 돌아가 보시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파나마 쪽에서 한 사람, 우리 한국 쪽에서 한 사람 이렇게 구심을 맡게 됩니다. 자, 긴장의 순간입니다. 김상영 선수는 충북 청원군 그 현도면 출신인데 말이에요. 네, 이제 공 올렸군요. 네, 공 올렸습니다. 이대전입니다. 앞으로 다가서겠는 김상영입니다. 네, 코너 쪽으로 밀고 들어가는 김상영입니다. 키가 큰 페드로사 선수. 네, 끼지 말라는 주의를 받습니다. 한 다운드에서 세 번 다운딩이면 당연히 KO로 간주됩니다. 몰고 들어가는 김상영, 왼손 잽을 계속 뻗어보는 페드로사. 가벼운 스텝으로 요리조리 몸을 많이 움직이는 페드로사. 서서히 다가서고 있는 김상영입니다. 높은 쪽입니다. 예, 롱 스윙 허쳤습니다. 김상영. 예, 복부를 공격하는 페드로사. 김상영 선수가 키가 작고 고개를 숙인다고 하는 걸 알기 때문에 예, 복부 아파카트를 노리는군요. 그렇죠. 9차 방어전을 맞는 페드로사, 파나마의 페드로사 앞으로 몰고 들어갑니다. 김상영 그러나 등을 치게 됐습니다. 다시 링 한복판입니다. 앞으로 다가서고 있는 김상영. 네, 오른손 왼손으로 상대방을 견제하고 있는 페드로사입니다. 왼손 왼손 잽입니다. 아파카트 날카로운 잽의 아파카트를 구사하는 페드로사. 아, 스트레이트도 맞았습니다. 김상영. 1회전 진행되겠습니다. 파고 들어가는 김상영. 네, 사정권 안에 잡질 못하고 있어요. 아직은. 네, 잽과 복부와 다양하게 공격을 피해 나가면서 사정거리 주질 않고 있습니다. 페드로사. 다시 왼손. 그러나 다시 왼쪽 스트레이트 쭉 받으면서 들어갑니다. 김상영. 네, 오른쪽 스트레이트로 상대방을 견제하는 페드로사 아파카트. 네, 아파카트.
재빠른 펀치를 구사하는 페드로사 선수입니다. 챔피언 도전자 김사방 다가서고 있습니다. 아주 그 스피드가 있기 때문에 네. 따라잡을 거리를 주질 않는군요. 자, 오른쪽 스트레이트. 네, 끼면서 김사방 선수가 들어오는 것을 막고 있습니다. 바깥트. 자, 왼손. 왼손에 오른손. 경쾌한 스탑을 밟고 있는 페드로사입니다. 계속 밀고 들어가는 김사방. 네, 공 올려서 1회전 끝났습니다. 반미아품. 아, 그런데 1회전에 김사방 선수가 아주 그 저돌적인 그 공격을 시도하는가 했더니만 그렇진 않았어요. 네. 일단 상대를 그 신경질적인 그런 저 전법을 구사하는군요. 네, 김사방 선수의 동작이 커졌습니다. 기민해졌습니다. 네, 앞으로 계속 들어가는 김사방. 네, 카바 모습입니다. 네, 단발 필도를 노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스윙 드랍 힘났습니다. 꽤 뒤로 물러서고 있는 페드로사. 페드로사 복부를 공격합니다. 네, 복부를 공격한 페드로사 바깥트. 아, 바깥트 올려칩니다. 무서운 아바깥트입니다. 페드로사. 네, 다가서고 있는 김사왕. 네, 지금 리치가 짧고 키가 작고 하기 때문에 대단히 그 불리한 신체 조건이죠. 네, 그렇죠. 네, 올려치기 복부를 노립니다. 네, 복부를 노리고 있는 페드로사 다양한 공격입니다. 페드로사. 네, 코너 쪽에 몰고 들어갈 때 김사왕 코너 쪽으로 몰고 들어갈 때. 네, 옆구리 공격을 많이 하는 페드로사 2회전입니다. 바깥트. 자, 왼손 공격해보는 김사왕입니다. 약간 신경질적인 표정을 보이는 페드로사입니다. 왼손 왼손 잽을 계속 넣고 있습니다. 후! 그라 빗맞습니다. 바깥트 구사합니다. 자, 로프 쪽입니다. 계속 접근에 들어가는 김사방 스윙 너무 컸습니다. 그쳤습니다. 2회전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접근에 들어오는 김사방 선수를 원투로서 견제하고 있습니다. 바깥에 구사하고 있는 페드로사 챔피언입니다. 다양한 공격을 하는 페드로사입니다. 네, 김사왕 선수가 뭐 공격을 해보기 전에 머리 선제 공격으로 그 빠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네. 김사왕 선수는 상대를 그 꼭 공략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그 작전은 아니고 말이죠. 네. 우선 그 신경전을 일으켜가지고 지금 그 페드로사 선수를 그 당황하게 만드는 그런 작전인 것 같아요. 네. 이래가지고서 우선 그 페드로사 선수의 그 힘을 상당히 그 소모시키는 그런 작전으로 나가고 있어요. 네, 바깥트 무섭습니다. 네, 연타 공격을 시도하는 페드로사입니다. 네, 고개를 숙인 자세에서 직전에 들어가는 김사방 2회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왼손 계속 칩니다. 다시 호흡을 들으면서 들어가는 김사방. 네, 살짝 빠지는 페드로사. 네, 스윙 거쳤습니다. 김사방 너무 동작이 컸습니다. 공 올려서 2회전 끝났습니다. 후지칼라 능력개발 공동 제공입니다. 주지 않기 위해서 선제 공격으로 빠지고 그러는군요. 네, 한마디로 얘기해서 참 페드로사 선수는 사실 빠르고 또 오픈 불화가 없이 나클 파트로서 정확한 펀치를 날리고 있는 선수예요. 네. 자, 3회전입니다. 고개를 숙인 자세에서 밀고 들어갑니다. 김사방 정할 때 잊지 못했습니다. 로프 쪽으로 밀고 들어갈 때 김사방 네, 스윙 그냥 허쳤습니다. 빠져나오는 페드로사. 오른손 단발치고 빠지는 페드로사의 기민한 동작입니다. 네, 중립 코너입니다. 중립 코너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자, 바깥트 구사하는 페드로사.
네, 스윙. 너무 큰 스윙만 하다 보면 이제 동작이 너무 둔해지기 때문에 네, 좀 다양하게 좀 시도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김서방 선수도. 그렇죠. 저는 김서방 선수가 베드로사 선수를 공략하는 데 있어서는 지금 같은 전법으로서는 큰 효과를 얻을 수 없어요. 그것은 지금 그 김서방 선수의 전법은 우선 베드로사 선수를 당황하게 만들고 또 자기의 그 작전을 무산시키는 변칙 전법을 지금 쓰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 선수가 신의 선물을 많이 가져올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 다음에 김서방 선수의 그 네, 좋았습니다. 네, 초반 공격 좋았습니다. 김서방. 네, 폭포 공격. 아, 이번에 두 개의 공이 그렇죠. 네, 좋았습니다. 바로 그러한 것을 작전 속에 집어넣은 것 같아요. 네. 일단은 그 베드로사 선수가 마음 놓고 때리게 만들어준 다음에 네. 턱을 뒤게 해놓고 그 다음에 그 자기 장기형 양훅을 구사할 수 있는 네. 그런 기회를 만드는 것 같습니다. 네, 노프 쪽입니다. 노프 쪽 믿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계속 밀고 들어오는 김서방. 가벼운 펀치를 날리면서 뒤로 빠지는 베드로사 챔피언. 네, 스윙 컸습니다. 네, 빗났습니다. 접근에 들어가는 김서방. 앞바깥으로 상대방을 견제하는 페드로사. 네, 턱을 공격하는 김서방. 턱을 공격하는 김서방. 단발이었습니다. 네, 적당히 팔을 끼면서 김서방 선수를 접근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작전도 베드로사가 쓰고 있어요. 그렇죠, 네. 자, 폭포 공격. 막 그러니까 베드로사 선수는 아주 그 다양한 면이에요. 네. 그 접근을 해도록 그린치를 해서 상대의 공격을 방어하고 말이죠. 막 떨어져 있을 때에는 막 스트레스가 그 콤비네이션을 잘 이루는 어퍼컷이 아주 그 적중이 잘 되지 않습니까? 네, 공 올려서 3회전 끝났습니다. 주식회사 진로 동성계약 공동 제거입니다. 그렇죠. 그 나머지는 이 페드로사 선수가 역시 그 잘 훈련된 선수군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김서방 선수는 좀 더 그 페드로사 선수의 그 인사이드로 아주 가슴팍으로 파고 들어가가지고 말이죠. 네네. 안전한 자세를 취한 다음에 양후으로서 복부 공격을 하려고 하는 그런 그 전법이에요. 그런 전법이 적중이 된다면은 상체를 가격할 수 있는 그런 기회는 생기게 되니까요. 네. 다가서고 있는 김서방입니다. 네, 노프 쪽입니다. 노프 쪽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김서방. 네, 복부로, 복부를 공격하면서 뒤로 빠지는 페드로사. 네, 스윙 빗났습니다. 앞바깥 페드로사. 네, 스윙 빗났습니다. 네, 턱을 올려치는 페드로사 선수입니다. 턱을 올려치는 페드로사. 네, 여기서 코나 일단 몰아넣었으면은 네. 조절적인 공격이 필요합니다. 여기에서 코나에 들어가 있는 페드로사 선수의 펀치를 맞아서는 안 되죠. 네네. 네, 계속 코나 쪽으로 밀고 들어가는 김서왕 선수입니다만은 짧은 펀치로서 잘 받아치는 페드로사. 복부 공격을 많이 하는 페드로사 선수입니다. 복부 공격. 아파카트 좋았습니다. 김서방 아파카트. 네, 여러 대 맞고 한 대 치겠다는 그런 계산이군요. 네, 그런 것 같군요. 그리고 김서방 선수가 일단 저렇게 완전 카바를 해서 상대의 그 배꼽 밑으로 그 롤링을 하는 것은 상당히 좋습니다. 일단 그 키 큰 선수는 몸을 너무 얕게 되면은 다 아파카시라든지 그 스트레이트를 사용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네네. 막 그러한 약점을 이용하는 것이 좋겠어요. 자, 노프 쪽에 밀어붙였습니다. 김서방. 네, 다시 왼쪽 스윙. 그렇죠. 좀 더 몸을 낮추는 것이 더 안전한데요. 네, 너프 쪽에 밀어붙이고 공격입니다. 김서방. 쳐 맞았습니다. 다시 오른손 써봅니다. 접근에 들어갑니다. 김서방.
일단은 뭐 김사왕 선수도 같이 저돌적으로 그 주먹을 많이 내야 되겠어요. 네. 너무나 좋은 정확한 펀치만을 골라서 때리려고 하다 보면은 우선 그 페드로사 선수의 주먹이 자꾸 중심을 잃게 그 공격이 나오기 때문에 네, 가슴을 우선, 네, 네, 우선 글쎄 없는 그 건비브로의 펀치를 계속 날려있으면 좋겠어요. 네, 적군에 돌아라 하는 그런 제스처를 쓰고 있거든요. 페드로사가 네, 적군에 돌아도 문제없다 그런 그 제스처를 썼습니다. 4회전 공 올려서 4회전 끝났습니다. 상일가구 롯데주도 공동대구입니다. 멋있다. 운영 식탁 의자를 마련해 주셔야죠. 4회전에도 지금 노프 쪽에 밀어붙이긴 합니다만은 많이 얻어맞았어요. 김서왕 선수가 말이에요. 그렇죠. 첫 번치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김서왕 선수가 너무나 그 정확한 펀치만을 날리려고 하는 것보다는 우선 일단 접근이 되면 첫 펀치로서 상대를 공략하는 것이 상당히 유리합니다. 네. 김서왕 선수가 뭐 매집이 좋다고 그러지만 너무 많이 맞게 되면은 힘이 다 빠지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네. 자, 앞으로 공격에 들어가는 김서왕입니다만은 뒤로 물러서면서 받아치는 페드로사. 아주 날카롭습니다. 두, 다양하게 공격하는 페드로사. 챔피언입니다. 네, 저렇게 스페이스 거리에 있어서는 안 되죠. 네. 좀 더 접근을 해야 되겠어요. 그래야지만 김서왕 선수가 공격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고 페드로사 선수는 짧은 거리에서는 스트레이트를 치질 못하지 않습니까? 네. 막 그런 것을 이용을 해야 되겠어요. 네, 김서왕 선수가 지금 8온스짜리 그 글러브를 끼고 하니까 말이죠. 더더구나 이 KO를 내는 데 있어서는 더욱 부담스럽게 됐습니다. 네, 지금 같은 전환전법은 상당히 좋습니다. 가까이 들어가서 롤링을 해서 더킹을 해가지고 네. 상대를 당황하게 만들 수 있는 것이거든요. 네. 저걸로 끝나지 말고 저 다음에 이루어지는 후속 공격이 꼭 필요한데 네. 그것을 하지 않고 있군요. 안타깝습니다. 네, 김상학 선수가 접근하기만 하고 주먹을 휘둘러질 못해요. 지금 네, 접근하고 얻어맞습니다. 네, 아파카트 되돌아서 김상학 선수 코에서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네, 아파카트를 많이 얻어맞습니다. 아파카트 또 구사는 페드로사. 저렇게 자꾸 원투를 허용을 하게 되니까 코에서 피가 많이 흐르는군요. 네, 그렇죠. 그러나 김서왕 선수가 저러한 그 전법이 말이죠. 네. 적중할 수 있는 기대도 우리가 가질만 한 겁니다. 일단 접근이 돼가지고서 네, 너무 많이 맞습니다. 김서왕. 네, 원투 계속 얻어맞고 있는 김서왕. 네, 펀치보드를 치듯이 계속 정확하게 구사하는 페드로사. 좀 비틀거렸습니다. 김서왕. 네, 바깥. 네, 다양하게 허점을 받습니다. 페드로사 맹렬한 공격입니다. 네, 버티기 어려울 정도로 맹렬한 공격을 퍼붓는 페드로사입니다. 네, 뭐 너무 네, 많이 얻어맞는군요. 네, 계속 얻어맞는 김서왕입니다. 여기에서 자꾸 지금 페드로사 선수의 그 거리에 갖다 두고 있지 않습니까? 몸을 네. 여기에서 좀 더 롤링을 한다든지 아니면 접근을 한다든지 크린치를 해서 이러한 공격을 모면해야 되는데 네. 그러질 못하고 있어요. 네네. 상당히 아주, 안타깝습니다. 네. 벨트라인 아래를 또 얻어맞고 해서 아주 고통스러운 모습인데 많이 얻어맞습니다. 마음 놓고 치는 페드로사 선수입니다. 네, 5회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5회전은 잘 버텨나가고 말이죠. 쉬었다가 딴 작전으로 뭐 하든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페드로사 선수의 그 이래기는 단발 펀치는 없습니다. 네, 공 올려서 5회전 끝났습니다. 세안자동차 대일화학 공동 제고입니다. 그래서 김서왕 선수의 작전이 무산된 거나 다름없습니다. 이제 김서왕 선수가 6라운드를 맞이해서 새로운 전법을 구상하지 않으면 말이죠. 네네. 안 되겠어요. 네, 저렇게 대조선은 곤란하겠어요. 네, 그렇죠. 아무리 맷집 있다 하더라도 말이죠. 네. 저렇게 많이 얻어맞으면 버틸 수가 없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베드로사 선수는 접근을 했을 때는 그 숏펀치가 아주 그 유효적절하게 잘 나오고요. 떨어지면 떨어진 대로 스트레이트가 나오는 선수이기 때문에 네. 일단 접근이 되면은 김서왕 선수도 베드로사 선수 같이 공격 전법을 써야지 일단 접근을 해가지고서 손이 나가지 않게 되면은 오히려 페드로사 선수의 그 공격권 내에 잘 갖다주는 역할밖에 되질 않아요. 네, 너무 접근에 들어가는 김서왕 선수입니다. 코너 쪽입니다. 코너 쪽. 홍코너 쪽. 네, 스윙 허쳤습니다.
5회전에 충격받은 것이 다 풀리질 않을 것 같습니다. 김사환 선수. 그러니까 베드로사 선수는 그 단발에 의해서 상대를 쓰러뜨리는 강력한 펀치의 소유자는 아닙니다. 우선 그 숏 펀치의 그 콤비 브로우가 좋아서 상대를 그 서서히 침몰시키는 그러한 그 펀치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네. 때문에 베드로사 선수에게 김사왕 선수는 단펀치를 허용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네네. 네, 페드로사 선수가 지금까지는 별로 힘을 내질 않았습니다. 좀 쉬는 라운드가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그렇죠, 아까 네. 김상웅 선수가 조금 비틀거리니까 말이죠. 아주 소나기 펀치를 퍼부어요. 아주 무서운 그런 펀치를 퍼부었습니다. 김상웅 접근하다가 얻어맞고 있습니다. 접근에 들어갑니다만 계속 휘둘러대는 페드로사. 네, 저렇게 우투권이 있으면 안 되겠어요. 옆구리 공격. 네, 쩔쩔매고 있는 네, 김상웅 선수입니다. 많이 얻어맞았습니다. 네, 노프 쪽입니다. 노프 쪽. 아직까지도 김사왕 선수가 5라운드까지의 전법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은 일단 전법상으로서는 통용이 되지 않는 전법이에요. 네, 뭐 크린치라도 네. 해서 시간도 네, 그렇죠. 보내고 말이죠. 네.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페드로사의 펀치는 그 변화무쌍한 펀치입니다. 강약의 조절이 잘 되어 있는 펀치예요. 그렇기 때문에 약한 펀치와 강한 펀치의 그 콤비 브로우가 말이죠. 김사왕 선수를 상당히 그 괴롭히게 만드는 원인이 되겠어요. 네. 네, 얼굴 표정이 많이 일그러졌습니다. 김사왕 선수도. 자, 6회전 20여 초 남았습니다만은 네, 김사왕 앞으로 다가서겠습니다. 옆구리 공격. 다시 왼손 네, 안면을 치고 옆구리 공격을 시도하고 아파카트 구사하는 페드로사. 아, 좋았습니다. 김사왕. 양혹 좋았습니다. 김사왕의 양혹. 옆구리 공격. 자, 노프 쪽에 밀어볼 때는 김사왕. 많은 관중들 함성을 울리면서 김사왕을 성원하고 있습니다. 공 올렸습니다. 공소리도 듣지 못한 양 선수들입니다. 경조법규 한미약품 공동제보입니다. 김사왕 선수가 어려서 고생을 많이 하면서 자란 선수입니다. 이 선수가 세계 챔피언이 돼가지고 좀 더 고생한 걸 이겨내가지고 말이죠. 세계 타이틀을 차지할 수 있는 그런 그 행운화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인데. 네. 네. 만여 명의 관중들 함성을 올리면서 김사왕 선수를 성원하고 있습니다. 기량 있는 챔피언 요리조리 피하면서 김사왕 선수를 접근하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다시 홍코나 쪽으로 몰아붙이는 김사왕. 네, 복부를 공격합니다. 김사왕. 네, 양쪽 훅을 칩니다. 안면을 치고 있는 김사왕. 네, 스윙이 너무 크기 때문에 자꾸 빗났는데요. 네. 그렇죠. 일단은 김사왕 선수가 7라운드에 들어와서 전법을 바꾸긴 바꿨습니다. 일단 가까이 들어가서 계속 펀치가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함으로 해서 페드로사 선수의 그 허점을 찾아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일단 자, 공격은 일단 공격은 그 네, 그렇습니다요. 네. 네 강호파로 나왔습니다. 김사왕 고개를 숙인 자세에서 계속 앞으로 밀고 들어갑니다. 자, 접근에 들어가서 강탈 노립니다만은 끝났습니다. 다시 왼손 계속 꽂는 페드로사. 김사왕 선수가 우선 그 방어에 치중하지 말고 말이죠. 네. 공격은 최선의 방어가 될 수 있는 것이니까 네. 공격을 살려서 페드로사 선수의 페이스를 잃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좀 더 그 덜 맞을 수 있는 여유를 얻게 되고 네. 또 찬스를 얻을 수 있는 것인데 네. 결국 가드를 올려가지고 상대 주먹을 그대로 주먹으로 가드로서 받아낸다는 것은 실책인 것 같아요. 네, 왼손 칩니다만은 거리가 잘 맞지 않습니다. 짧은 펀치로서 김사왕 선수의 접근을 막고 있는 페드로사. 네, 지그재그 스텝을 밟고 있는 페드로사 선수입니다. 김상훈 선수도 약간 여유를 보였습니다.
시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7회전 밀고 들어갑니다. 자, 공 올렸습니다. 구기 칼라 능력개발 공동제고입니다. 자, 공 올려서 8회전입니다. 김사왕 선수 새로운 돌파구를 찾았으면 합니다. 앞으로 밀고 들어갑니다. 김사왕. 다시 고개를 숙인 자세에서 김사왕 접근에 들어갑니다. 아파카트 김서방. 네, 페드로사 선수도 초반보다는 조금 지친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네. 우선 그 우리가 보면 말이죠. 5라운드에 아주 그 페드로사 선수 있는 기력을 다해가지고 연속 네. 펀치를 날리시지 않았습니까? 네, 네. 이때 체력 소모가 많이 됐어요, 페드로사 선수는. 네. 그렇지만 김사왕 선수는 원래 이 작전 자체가 5라운드에 힘을 빼가지고서 공격해 들어가려고 하는 작전이기 때문에 김사왕 선수는 많이 얻어 맞아가지고서 정신은 혼미하다 하더라도 체력적으로 소모된 것은 없습니다. 네. 다만 이제 김사왕 선수가 너무 맞았기 때문에 좀 우려되는 바가 바로 그렇죠. 네, 네. 그런 측면에서 우려가 되는군요. 아,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라도 김사왕 선수가 앞으로 이제 한 8라운드 남지 않았습니까? 네. 있는 타력을 다해서 그냥 공격을 해 들어가는 전법이 제일 그 바람직한 전법인 것 같아요. 일단 아웃복싱이라는 것은 저 거리가 떨어져 있을 때 자기의 그 기량을 100% 발휘하는 거지. 네. 저렇게 김사왕 선수가 접근을 하게 되면 아웃복서로서의 기량을 발휘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 그것을 김사왕 선수는 노린 것 같아요. 네, 지금 턱을 노리고 있는 김사왕입니다. 접근에 들어갑니다. 김사왕 선수가 너무 정확한 펀치만 날리려고 그럴 것이 아니라 네. 조절적인 그 공격 펀치, 즉 연속 펀치를 날림으로 해서 오히려 페드로사 선수의 그 공격 패턴이라고 할까요? 그것을 분화시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네. 김사왕 거리를 두지 않기 위해서 계속 앞으로 밀고 들어가고 있습니다. 네, 손으로 잡아다니지 말라는 주의를 받고 있는 페드로사. 네, 페드로사가 지금 툭툭 치고는 있습니다만은 김사왕 복부를 얻어맞았습니다. 복부를 얻어맞고 다운됐습니다. 아들을 많이 피워놨고요. 네, 너무 많이 맞았어요. 네. 못 일어날 것 같군요. 네. 네, 너무 많이 맞았습니다. 네, 복부를 얻어맞았어요. 네, 일어나질 못하는군요. 네, 아직도 일어나질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사왕 선수가 특히나 초반 라운드, 2라운드 하고 말이죠. 5라운드하고 9라운드에 너무나 그 매를 많이 허용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서 상당히 지쳐 있었어요. 그것은 우선 그